일단 1등에 아쉬움이 남아있긴 하지만 2등으로 너무 만족하고요. 아프리카 와서 제일 잘한 시즌이라서 너무 만족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우승도 하고 결승전도 가고 롤드컵도 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이랑 좀 달라진 점은 탑이 일단 바뀐 거랑 그리고 또 저희 팀적으로 좀 조금 팀워크를 좀 다진 점. 이번 스플링 때요. 진네어한테 졌을 때와 KSV한테 역전패를 당했을 때 그때가 제일 위기였다고 생각해요. 오늘 경기는 무난하게 아무 걱정 없이 끝나서 그냥 100점 만점에 한 80점? 개인적으로 라인전 페이지는 조금 힘든데 한타 때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일단 프로게이머를 하면서 5년 동안 할 줄은 저도 몰랐고 이렇게 좀 잘 풀려서 결승전도 가보고 우승도 해보고 팬분들한테 사랑도 막 많이 받고 되게 꿈만 같아요. 아직도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셔서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6, 7, 8, 9, 10주년까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연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솔직히 매 순간순간이 좀 많이 기억에 남아요. 그치만 제일 짜릿했던 거는 롤드컵 결승 딱 입장할 때와 우승했을 때인 것 같아요. 그 두 개의 기억이 가장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카르마 선택한 이유요? 카르마 선택한 이유는 솔직히 다른 거 많이 있는데 그냥 저희 종훈이 몰아주려고 카르마를 선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딱히 엄청 크게 바뀐 건 없어서 뭐 똑같은 것 같아요. 일단 조금 뭔가 조금 숨길 것 같고요. 저희가 그리고 저희가 이미 2위가 확정이기 때문에 KT한테 저도 당연히 전력을 숨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솔직히 킹존이랑도 할만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조금 실수를 하고 픽밴에서도 조금 문제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결승전을 간다면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우승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팬분들 되게 응원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5주년 동안 되게 열심히 사랑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프로게이머가 사랑받는 직업이란 걸 느끼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10주년까지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